만들었다 해. 우와 부럽다. 부럽잖아. 부러우면 너도 만들어. 그럼 어떻게? 종이로 접으면 돼? A4 용지로 잘라서 접으면 돼. 해. 우리 아빠가 옆에서 만드는 거 같이 해줬고. 부. 네 아빠. 500개나요. 네 부. 이제 가야 돼? 나 이제 간다. 안녕. 잘 가. 와 양갈래 부럽다. 나도 종이로 가방 만들기 해볼까? 좋아. 정정. 오키님들 멋진 가방 만들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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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고마워요. 이제 같이 예쁜 종이 가방 만들어봐요. 키키키키키키. 토리와 만들기님의 영상을 보고 만든 건데 와 귀엽죠. 시나무롤 이 안에 이렇게 글리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흔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와 가방을 열어보면 슈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요걸로는 마이 멜로디를 만들 거고 요걸로는 쿠로미를 만들 거예요. 마이 멜로디부터 만들어 볼게요. A4 용지 색지를 준비한 다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여러분 지우개를 이용해서 쓱 하면 꿀팁! 엄청 잘 된다. 키키키키 오비키! 끝까지 잘 접어준 다음 뒤집어서 세모를 정확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부분을 칼로 잘라줄게요. 여러분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짜란! 요 종이는 이따가 쓸 거니까 옆으로 두고 삼각형을 펼쳐줍니다. 이제 네모 접기를 해줄게요. 펼쳐서 또 네모 접기 펼쳐서 방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 네모 칸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죠? 방석 접기. 종이 접기 좀 한다는 사람은 이건 기본으로 할 줄 안다고. 와! 지우개를 이용해서 또 한 번씩 꾹꾹 눌러줄게요. 짠! 방석 접기가 완료됐으면 이제 3등분으로 해서 접어줄 건데 한 이쯤 된다 싶은 정도에다가 쫙 집어주고 위에서 아래로도 쫙 집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세워서 정확하게 다시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오 요렇게 오 요렇게 반대쪽도 그 다음에 펼쳐서 꼭지점에 맞게 싹 접어주고 얘도 싹 접어줄게요. 딱 잘 됐죠? 와 잘 됐다. 3등분을 펼쳐줄게요. 슈루룽 슈루룽. 그런 다음 이 양옆에 있는 방석을 펴주고 3등분을 다시 접어줄게요. 다시 펼쳐서 여기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고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각선. 대각선을 접으면서 위로 올려줄게요. 옆에도 대각선을 접으면서 위로 올려준다. 그런 다음 딱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안으로 넣으면 가방 옆면이 완성. 반대쪽도 접기.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가방 뚜껑이 될 거여서 이 위에 삼각형 부분을 안으로 접어주고 이 반을 접어주고 또 안으로 접어주고 짜란 됐죠? 이제 이 대각선 부분을 풀칠해서 넣어줄게요. 딱 풀로 대각선을 풀칠해주고 샥샥 여기 끝에 부분도 풀칠해서 안으로 넣어주고 이 반대쪽도 풀칠해볼게요. 일부러 풀어준 다음에 여기를 다 풀칠해줄 거예요. 아예 여기도 풀칠을 한 다음에 바닥면으로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꼼꼼하게 풀칠이 되었으면 옆면을 접어줄 건데 이렇게 접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는 일자를 그린 다음에 접으면서 쇼핑백처럼 접어주는 거예요. 한 면을 이렇게 했으면 반대편 접어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어? 그러면은 가방을 한번 넣어볼까? 우와! 딱 됐어! 오 예쁘게 가방 완성! 이제 끈이랑 위에 고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아까 잘라놓았던 종이를 이용할 건데 밑에 종이를 2cm 정도 접어주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반에 접어주고 펼쳐서 반에 반 접기. 너무 기니까 어려우신 분은 반에 자를게요.
접기가 어려우니까 반을 잘라서 반에 반 접기. 이 상태에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반 접기. 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줬으면 끝에를 조금을 접어주세요. 조금 접어주고 여기 양옆에 풀칠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 가방 뒷면에 가방끈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잡고 좀 있어야지 붙는 것 같네요. 두꺼워가지고 짜잔! 이렇게 가방끈을 귀엽게 붙여줬고, 우와 귀여워. 핑크색이 진짜 확실히 너무 예쁘다. 그런 다음 이제 위에 고리도 만들어줄게요. 이 고리 이것도 1cm 정도 짧게 잘라준 다음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해서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끝에 접어주고 위로 고리 모양 만들어주기. 이 상태로 붙일게요. 고리 끝에 풀을 발라주고 붙여주기. 짜잔! 우와 진짜 견고하고 예쁘다. 잘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를 산리오 마이 멜로디로 꾸며줄게요. 어떻게 꾸미냐면 아까 종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귀를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그려볼까? 저는 밑그림을 그릴 땐 그냥 웬만하면 데리고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를 믿고 그냥 보고 그리다간 망할 수 있다. 대고 그리니까 너무 잘 그렸죠? 요게 여기에 딱 돼야 될 텐데 일단 귀만 좀 잘라볼게요. 요런 느낌 풀로 붙여줄게요. 조금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 건데 밑그림을 연필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립니다. 오 망할까봐 손 떨려. 노란색 마카펜으로 코로 만들어주면 핀도 달아주면 오! 완성! 여기에 반짝이를 꾸며줄 건데 밑에 반짝이 박스를 만들어주려면 아까 남은 종이를 이용해서 한 요정도 생각해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 그렸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고 요정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명 종이가 있는데 갖다 대고 똑같이 잘라줄게요. 짜라란. 이렇게 투명 종이를 대고 잘랐으면 글루건을 이용해줄 건데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종이에다가 글루건으로 끝을 짜주고 투명한 종이를 올려줍니다. 맨 윗부분은 글루건을 안 붙였는데 요 사이로 반짝이 글리터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여기를 글루건으로 막아줄게요. 짠! 위에를 글루건으로 막아줬으면 이 뒤를 글루건으로 붙여서 가방에 부착해줄게요. 짜잔!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마이 멜로디 가방 완성! 나머지 쿠로미도 완성시켜봐야지! 와 쿠로미 가방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쿠로미 얼굴을 꾸며줄게요. 귀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주고 이제 얼굴을 꾸며보면 밑에 글리터도 해주면 짜잔! 반짝이 하트까지 넣어줬지! 흔들린다. 마이 멜로디 쿠로미 시나브로. 와! 이제 양갈 나오면 보여줘야지! 키키키 키오미키! 안녕하세요 뿌!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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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가방인데 안에 반짝이가 있네? 헷! 예쁘지? 이 안에 반짝이도 넣었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 세 개나! 반짝이 많은데 같이 만들래? 우와 진짜! 그래! 포차코도 만들어봐야지! 헷! 포차코 예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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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오늘도 신나게! 산리오 종이 가방 만들기! 대성분! 다녀왔습니다! 우왕우왕! 뭐냐? 어! 젤리다! 와! 안주지 케케케 뿡뿡 케케케 뿡뿡. 와 치사하다. 어? 너 가방 왜 그래? 왜? 어? 가방끈이 떨어졌네. 가방끈이 떨어졌네. 엥, 나 이제 가방 없는데. 새 학기인데 어떡하냐? 가방 없어서. 아, 누나가 가방 만들어줄 테니까 이 젤리랑 바꿀래? 가방을 만들어? 어떡해? 진짜 멋진 가방 만들어줄게. 젤리 줄래? 그래. 오케이 좋았어. 그럼 대왕 가방 종이 접기 준비 시작! 짠! 이렇게 대왕 전지로 가방을 만들 거예요. 우와 종이 크다. 저번에 산리오 가방 만들었잖아. 이번엔 폼폼프린으로 만들어 볼 거야.
폼폼 프린 가방? 토리야 만들기 보면서 만들어봤는데 저번엔 작게 만들었잖아. 개개개. 맞아. 이번엔 크게 만들어볼 거야. 진짜로 매일 수 있게. 와, 신기하겠다. 신기하겠지? 얼마나 커질지 만들어봐야지. 개개개오비킹. 자, 전지를 일단 끝과 끝을 맞춰서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우와, 삼각형을 엄청 똑바로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으면 여기 네모를 반으로 뒤로 접어서 칼로 잘라줄 거예요. 접었고 이제 칼로 자르면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오케이. 짠! 이 종이는 이따 사용할 거니까 옆으로 두고 이제 정사각형 모양의 대왕 종이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반을 접어볼게요. 짠! 반을 접어서 펼쳐주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반을 딱 반을 맞춰서 접기. 반 접고 펼치기. 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 이제 방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 내면을 다 접어줄게요. 짠! 이렇게 네 면을 다 방석 접기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 이 사각형을 3등분 해줄 거예요. 이렇게 3등분. 3등분을 해봅시다. 대략 이 정도? 또 위에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3등분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위에서 보고 꾹꾹 눌러서 접어주면 됩니다. 쭉 3등분해서 접어줬으면 쭈두둔 펼쳐줍니다. 와, 3등분이 예쁘게 잘 됐죠? 그런 다음 이 양옆에 있는 방석을 펼쳐줄 거예요. 슈슝. 이 3등분을 다시 한번 접어줄게요. 오, 그러면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옆으로. 이 옆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 대각선을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접어줄게요. 눌러줬으면 이렇게 접히죠. 여기 옆에를 이렇게 접어 각을 만들어주면서 안에도 각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 제일 어렵지만 이것만 이겨내면 나머지는 쉽다. 그리고 옆에도 똑같이 여기 대각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뒤로 접어주면서 대각선 뒤로 접어주고 박스 상자를 만들어주세요. 짜잔. 있죠? 그런 다음 안으로 접어주세요. 짜잔. 그럼 딱 이렇게 맞죠? 옆에 박스 모양을 좀 더 상자 모양을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짜잔. 한 면이 완성됐어요. 다른 면도 해보면 여기 옆에 이 대각선이 있잖아요. 이 대각선 모양을 쭈쭈쭈쭈쭈 손톱으로 눌러서 뒤로 접어주고 이렇게 접히면 한 면을 뒤로 올려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오, 얘는 좀 따라온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접어주고 일단 눌러줘. 일단 눌러주고 이 상자가 생겼잖아요. 여기를 이제 좀 꾹꾹 눌러줘서 각을 잡아줄게요. 모서리 부분을. 모서리에 각을 잡아줍니다. 하나 접었던 걸 펼쳐서 맨 위에 있는 이 위에 삼각형 부분을 위로 삼각형을 접어줄 거예요. 위에 삼각형을 접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반접기. 뚜껑을 반접기. 반접기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뚜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안쪽이랑 이 안에를 다 풀칠 해줄게요. 삼각형에 풀칠 해주고 접어주고 이 안쪽도 삼각형에 풀칠 해주고
접으면서 여기 대각선 삼각형을 풀칠해줄게요. 딱 붙여주고 여기도 삼각형에 풀칠해주고 접어주면서 이 안에 대각선 삼각형도 풀칠해주고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풀칠을 다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얘는 안 접히니까 그냥 삼각형을 풀칠해주고 접어주고 삼각형 풀칠 접어주고 여기 삼각형 풀칠 접어주고 여기 삼각형 풀칠 접어주면서 이거는 다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풀칠을 다 해줄 거예요. 이렇게 풀칠해주고 안으로 접어서 넣어주면서 붙일 겁니다. 짠! 붙였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부분을 바닥에 풀칠을 해준 다음에 붙여줄게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칠을 다 해줬어요. 짠! 이렇게 상자 박스를 다 만들었으면 이렇게 옆으로 뒤집으면 요 옆부분을 쇼핑백처럼 만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이렇게 누른 다음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이 위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편도 접어야 같이 접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접어줄게요. 쇼핑백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책가방 꼬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몸통이. 잘했어요. 이제 꾸며주고 가방끈이랑 고리 달면 완성이에요. 가방끈을 만들어줄 건데 아까 남겨두었던 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 정도로 가방끈을 만들어줄 거예요. 3등분 정도를 해줄게요. 비율적으로는 가방끈은 이렇게 좀 두껍게 하고 고리가 될 부분은 좀 얇게 해줬어요. 이제 가방끈을 먼저 만들어보면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3등분씩 접어서 가방끈을 접어줬다면 끝에를 살짝씩 접어줄 거예요. 양옆을 이쪽도 곡선을 만들어서 여기에 풀을 붙일게요. 이 상태로 붙여줄게요. 가방에 그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 붙을 거예요. 위에 가방 고리를 만들어주면 이것도 3등분 해준 다음 가방 고리 모양으로 약간 모양을 잡아준 다음 이쪽에 딱풀을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가방에 바로 부착해보면 짠! 이렇게 고리를 완성해줬습니다. 가방끈이랑 고리도 완성! 짠! 와 진짜 가방 같다! 이제 이 앞을 폼폼 프린 얼굴로 꾸며줄 건데 폼폼 프린 귀를 이런 식으로 사이즈 맞게 그려주고 반 접은 다음 가위로 잘라줄게요. 숑숑 가위로 잘라줍니다. 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퐁퐁 풀린 느낌 난다. 그쵸? 이제 눈이랑 모자를 그려줄 건데 일단 눈은 요 정도 위치에 눈 되게 중요한 거 알죠? 캐릭터가 코가
요렇게 생길 거고 입은 이렇게 하고 모자는 이 위에 이제 색칠해 볼게요. 짜잔! 퍼프프린 가방 완성! 와 진짜 완전 귀여운 퍼프프린 가방 완성 됐다. 키키키키키키. 와 진짜 멋지다. 멋지지? 자 가방 줄게. 이제 젤리 줘. 와 내 가방 멋지다. 나 노란색 좋아하는데 뿡뿡. 와 멋지다. 진짜 잘 어울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인데. 아 진짜 자 오늘도 신나게 대왕 종이 가방 만들기 대성공.